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문으로 암세포를 쓰면 이 암자 안에는 입구자가 3개 있습니다. 이 글자가 보여주는 것처럼 실제로 암세포는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절대 주지 않는 세포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암세포처럼 가지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내려보내면 맑아지고 깨끗해지지만 받아들이기만 하고 고여서 내보내지 않으면 썩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원리를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도 어리석게 반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리석은 삶의 반복을 언제 멈추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고장난 인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체될 때 이러한 일들이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면 그제서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목적대로 흘려보내고 나누는 순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 위에 행복과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루가 이러한 나누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소유하는 일에 골몰하지 않고 나누고 돕는 일에 우리들의 마음과 몸이 쓰여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순례에 순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